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꾸기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써있는 대로 저와 함께 타로카드를 보는 거지만 여러분이 동화 속의 점쟁이를 찾아간 것처럼 느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앞에 있는 네 장의 카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왼쪽부터 숫자 1, 2, 3, 4고요. 카드의 이름은 1번 맥주, 2번 쿠키, 3번 햄버거, 4번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초 뒤에 해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맥주 카드 해석할게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3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 전차와 태양은 오행 중에서 불과 가장 속성이 비슷해요. 이러한 질문자님들은 자기 감정 표현 확실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남의 일에 일단 관심이 없고 나만 잘하자, 일단은 나 혼자서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어쩔 때는 내 의도랑 다르게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상치 못하게 뭔가 결정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나의 어떤 인생의 계획이 갑자기 확산되거나 방향이 바뀌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분의 성향을 조금 더 보자면 기본적으로 선을 진하게 그어놓고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약간 치사한 것 같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런 좀 감정 같은 것들도 다 보이고요. 예의 안 지키는 거, 내 사생활 넘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멀리서 보고 나에게 좀 더 접근하려고 하면 막아버리고 이런 모습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질문자님 옆에 사람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 말고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되려면 누구도 질문자님에게 간섭하거나 섣부르게 조언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뭔가 리드하고 결정하는 입장에 서는 게 낫지, 누구 받쳐주고 도와주고 서브해주고 그런 거는 질문자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잘 못하실 수 있어요. 보면은 질문자님께서 갖고 태어난 어떤 운 자체는 평범할 수도 있는데 돈에 대한 어떤 복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돈이 사람을 끌고 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 내가 선택해서 돈을 쫓아서 하는 일이다 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아마 돈이 질문자님을 끌고 가는, 질문자님이 끌려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당연히 그만큼 돈은 따르고요.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해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재물에 관련된 운, 그리고 이성에 관련된 운이 그 성질이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재물 운이 발달하고 이 운세가 내가 막 끌려갈 만큼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성을 만나실 때도 좀 나를 휘두를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 안 되는 게 뭐냐면 질문자님은 절대 자기가 손해볼 만한 일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 죽음 카드는 여기저기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좀 유연하다, 부드럽게 잘 구부러지는 성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고집부리고 안 될 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실 때도 개인 한 명 한 명 세세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 전체,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고 특징을 발견하는 데 더 발달된 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다소 시선이 자기 위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이 좀 자기만의 틀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불필요한 걱정이 많고요. 누군가에게 한번 뭔가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또 언젠가는 바로 갚아주시는 분인데 이게 정말 내가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받은 만큼은 좀 어느 정도 해줘야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답하시는 편에 가까우실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이번에는 허브 카드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질문자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지시하시는 일로 돈을 벌게 되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게 아니더라도 직업을 어쨌든 한 번 이상 바꾸게 되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다, 내가 아는 게 별거 없어도 그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시는 거, 노하우를 좀 배우시는 거, 공부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놓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다만 너무 바쁘게 사실 필요는 없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혼자 뭔가 생각이 많고 스스로를 막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도 뭔가를 잃게 되시거나 약간은 억울한 일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나의 어떤 기력을 다 소진하지 마시고 흘려보낼 것들은 빨리 흘려보내시는 게 좋고요. 고민도 길게 하신다고 해서 좋은 결정이 나오진 않아요. 이분들은 모든 흐름을 다 짧게 짧게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의 흐름을 보자면 내가 뭔가를 잃었다, 내가 뭔가를 잃을 것 같다 싶을 때가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엮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질문자님은 과거에 지나간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거의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아요. 다시 살려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되는 거, 놓치게 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약간 무기력해져도 또는 내가 어떤 삶의 원동력을 잃었어도 어떤 흐름, 저절로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흐름이 자꾸만 있을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다 거둘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기게 되니까요.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요. 앞으로 뭘 하셔도 크게 손해볼 만한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카드 해석할게요. 두 번째 쿠키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보겠습니다. 이 교황 카드와 완드 카드는 오행 중에서도 땅의 성질과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포용력도 있고 이해심도 있는 편이긴 한데 정작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품고 싶은 것만 고이 품고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잘 알고 있고 실수할 가능성이 낮은 거 그런 것들을 손에 쥐고 지속하려는 느낌도 있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불안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편에 가깝고요. 차분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내가 좋고 싫은 게 뚜렷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스스로 뭔가를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뭔가 바꾸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가만히 있는 게 되게 답답하고 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질문자님을 딱 어떤 한 유형으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되게 한시도 못 참고 성격이 급하면서도 또 남들 다 걱정하는 상황일 때는 되게 혼자만 그냥 덤덤할 때도 있거든요.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어반 타로 카드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막상 이제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가올 거냐면 좀 자유롭고 감성적인 그런 사람보다는 나무처럼 좀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고 약간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예상이 가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분이 질문자님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실 것 같고요. 재물, 돈과 관련된 운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타고난 운이 좋아서 잘 되기보다는 확실히 좀 재능이 주어져 있는 편이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직업적인 성취 또는 정말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능을 떠나서 어떤 금전에 대한 감각 자체도 이분들은 지식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정말 그 경제적인 감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샀는데 오르고, 내가 그냥 혼자 공부해서 해봤는데 돈이 조금 들어오고, 이런 흐름이 조금 따르기는 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재물 운 자체가 엄청 단단하고 좋기만 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돈이 흘러나가지 않고 모이게 되는 건데, 그런 수완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성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과시하고 잘하는 걸 드러내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생각부터 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당장 시작하고 저지르고 행동하기보다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정리하거나 또는 그냥 말이 앞서는 순간도 있기는 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조심성이 있는 분이고요. 웬만하면 외부의 어떤 상황들, 부정적인 것들이라도 굳이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적응하시는 쪽에 가까운 성격이에요. 근데 또 막상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끊는 거, 포기하는 거, 맺고 끊는 게 굉장히 확실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모습이 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나태해 보인다거나 멍청해 보인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좀 싫어하시고 예민해하시고요. 외부의 비판? 소문 같은 것들에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허브 카드 볼게요. 앞으로의 인생을 사시면서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입 밖으로 내뱉고 뭔가를 이야기할수록 뭐라도 만들어지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 스스로도 무언가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의지, 잘하고 싶은 의지,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알아보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단 주변에 나 이런 거 해볼 거다 좀 말을 하고 다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을 함으로써 좋은 기회들도 좀 오게 되고요. 사람들도 좀 엮이게 되고 좀 그런 긍정적인 기운들이 자꾸만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아, 근데 배우잖아? 연애하실 때는 자꾸만 나랑 잘안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을 거예요.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질문자님처럼 어떤 땅의 속성을 가지신 분들은 나랑 비슷한 사람보다는 약간은 다른 사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셔서 같이 사시면 오랫동안 좀 평탄한 흐름으로 지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뭔가가 계속 손을 사용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내 인생에도 뭔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가 어긋난 상태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걸 고쳐야 되는 시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계획을 짜야 되고, 근데 이거는 금방 될것 같지가 않고, 최소 6개월 정도?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상태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재밌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좋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엇을 하시더라도 연애를 하시더라도 조금은 덜 재밌어도 안정적인 흐름 타시는 게 맞고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본인이 별 문제 없고 편하면 그 방식이 더잘 맞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카드 해석할게요. 세 번째 햄버거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먼저 볼게요. 일단 요 앞에 두 장의 카드를 보시면 그림 속 인물이 등을 돌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죠. 그런데 이두 인물의 공통점은 도망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감내하고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고 전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질문자님의 경우에 보통 성격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단단한 분들이 많아요. 제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는 사람이고 책임감도 있고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긴 한데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후회 같은 과거의 감정 또는 어떤 부정적이고 가라앉은 그런 감정들을 자주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질문자님이 정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중요한 요소들을 각 잡고 딱 시간을 내서 처리하시지만 그 밖에 좀 자잘한 감정이나 어떤 감정 정리, 추억 정리하는 걸 굳이 시간을 내서 다 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흘려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어바한 타로 카드 볼게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관운이라고 하죠. 인생에 있어서 관직을 뜻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관직에 대한 운세, 출세, 명예에 관련된 쪽으로 질문자님은 확실히 좀 운도 따르고요. 길이 잘 닦여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운이 너무 강하면 경쟁이 심한 상황에 놓이거나 별것도 안 했는데 누가 나를 괜히 견제하고 뭔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있죠. 그런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이 내 사적인 영역까지도 좀 공유해 주기를 바라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이거는 정말 내 노력으로 혼자 이루어냈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은 것까지 공유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돈 거래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애를 하신다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실 때 성향을 보자면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시면서 하나의 기준이나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비밀스러운 사람에게는 조금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이게 복불복이라서 정말 마음이 좀 쉽게 열리거나 또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임에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우유부단해진다 그러죠. 특히나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원래 성격은 자기 고집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엄청 좋아했다가 그한 번의 흐름, 어떤 내 마음의 정리, 상처가 남은 후에 그걸 털고 일어나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치유되는 속도가 남들보다 느린 편이고, 실제로도 나 괜찮아, 나 별일 없어 하면서 자기 힘든 거 말씀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힘들면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맞고, 온전히 어떤 감정을 내가 표현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끝까지 생각해보고 되새기고 나서야 그때부터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고요. 일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또는 진로에 있어서는 기왕 내가 뭔가를 한다면 짜잘한 거, 아주 평범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보다는 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는 편이다. 어떤 하나의 큰 자취를 남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운이 좋아서 갑자기 무언가 빵 터지기보다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일정 경지에 다다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세월이 축적되는 만큼 보여지는 건 없어도 확실히 질문자님이 그 세월, 그 경험 자체를 재산으로 갖고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선택하실 때 조금의 진로를 변경하시더라도 아마도 그 큰 줄기는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볼게요. 이번에 허브카드 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빨리 변하기보다는 움직임이 다소 무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질문자님의 행동이 느리고 생각하는 게 느리다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변화하실 때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이동도 쉽게 하지 못하신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약간 고정된 속성이 강합니다. 이거는 질문자님이 우유부단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의 흐름이 조금은 느린 속도로 가고 있고 고정되어 있는 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또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이 질서를 순응하고 지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물 쪽의 운이 한 가지가 좋거든요. 일단은 막 정신이 없거나 몸이 바쁜 일을 할 건 아니에요. 물론 젊을 때 어떤 시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버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건 100% 운입니다. 즉 명예 또는 질문자님의 평판과 관련해서는 되게 조금씩 변화하는 듯 마는 듯 하지만 돈에 있어서는 한 번에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막 확확 변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무겁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도 그렇고 어떤 결혼이나 중대사도 약하게 조금씩 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 만큼 느린 속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조금의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사회의 운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이나 사람, 인간관계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운세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에 관련된 운도 나쁘지 않고요. 연애하시거나 배우자, 결혼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상황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덜 성숙해졌을 때, 약간은 철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비우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했을 때 질문자님이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어떤 상실감? 내가 뭔가를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허무함 같은 게 보이는데 그 감정 일시적인 거고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거나 그거 이상으로 보상 받으실 거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내가 혼자가 된다거나 빈털터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상처를 받는다거나 최악으로 가는 흐름은 절대 없고요. 무난하게 비워지는 만큼 그만큼 채워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카드 해석해 볼게요. 네 번째 아이스크림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먼저 읽어볼게요. 이분들은 사실 인생 한번 살 거면 나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기왕이면 여러 사람들의 관심도 받아보고 싶고 넓은 세계로 나가보고 싶고
좀 괜찮은 직업이나 뭐 보여지는 것도 다 알아보고 싶고, 대신에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좀 인정, 지배, 통제에 대한 욕구도 있는 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나를 누르는 사람이나 요소가 없어야 되는 분인 거죠. 이분들은 오행 중에서 물의 성질과 가장 비슷한데, 보기에는 자유롭고 좀 무던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뭔가 뭉쳐져 있고 제자리에 머물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고 저장하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보관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홀로 있는 것 같고 고독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어반 타로 카드 보겠습니다. 제가 통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사제 카드와 타워 카드의 경우에도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조차도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다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시간 낭비하시는 거 싫어하시고 실속 추구하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도 아마 질문자님이 어떤 마음의 짐이나 해야 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도망가거나 쉬거나 또는 낭비하는 시간,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몸도 되게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으실 거고요.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는 조금 받지만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타고난 재물 운이 좋을 뿐더러 의식주 중에서 식, 먹을 복에 대한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즉 식구를 꾸린다, 결혼한다 라는 말도 되지만 잘 먹고 잘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먹을 복, 돈 복 이렇게 두 개의 운이 양쪽의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자꾸만 질문자님이 딴 데 보고 싶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자꾸만 마음이 뾰족해지려고 해서 다소 사람들에게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나를 조금만 막아도 막 저항하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일례로 직장 상사나 또는 부모님과 같은 윗사람과 대립되거나 뭔가 갈등 상황으로 가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질문자님 앞으로 많이 바라볼 거고 도와주려고 할 거고 따르려고 할 거고 다가오려고 할 건데, 질문자님 스스로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불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거래요. 이게 정말 질문자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별로 쓸모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카드를 조금 더 볼게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보자면, 질문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실물, 물건을 되팔게 되시거나 혹은 질문자님의 능력, 가치 같은 것들을 금전적으로 정확히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환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리더 역할, 관리자의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도 보이네요. 원래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기 전에는 누가 해봐라 해봐라 해도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배우자, 연애와 관련해서 보자면 상대방의 조건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냐면 외적인 조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분이에요. 일단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충족되고 맞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외모, 겉모습이 질문자님 마음에 꼭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어떤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그려보자면 기복이 없고 평평하게 흐르는 사람들과는 달리 뭔가 어딘가에는 구멍이 난 것처럼 실패, 구덩이로 쏙 빠지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크게 들어오는 걸 또 받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복이 있음을 조금 받아들이시는 것도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조금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듯이 어떤 생각이나 결심이 찰나에 딱 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 인생의 신호? 계시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렇게 나에게 강렬한 끌림 또는 그런 사람, 인연 이 한 번쯤 내 마음을 흔들고 지나갔다 그러면 좀 진지하게 이거를 잡을지 이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볼지 고민하셔서 인생 계획 잘 꾸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직업이나 어떤 평판, 인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정 못 받는다.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도 못 받고 그만한 직급이나 어떤 이름, 간판 같은 걸 얻지 못한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거, 돈과 관련해서는 한 번에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될 거고요. 나보다 윗사람과의 어떤 갈등 상황, 대립되는 상황 조심하시는 게 좋고 내 성향 자체가 뭔가 자꾸만 묻어두고 감추려고 하고 갖고 있으려고 하고 그런 게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 여유를 주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고 내면에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함이 드신다면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고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마지막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